안녕하십니까, 임용환입니다. 사기, 오늘의 주인공은 사기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비정한 이미지를 가진 사나이, 오자병법의 저자 오기입니다. 오기는 이름도 오기인데 이 양반한테는 그 저기 이렇게 따라다니는 일화가 있어요. 이 사람이 노나라에 있을 때 이제 장군으로 등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나라와 전쟁을 하게 됐는데 부인이 제나라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부인이 제나라 사람인데 제나라 싸웠는데 쟤를 장군으로 등용이 되겠냐 그랬더니 깨끗하게 자기 부인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행동은 어떤 행동으로 어떻게 변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오기의 모든 이미지는 끝났죠. 그야말로 출세의 눈이 먼 비정한 사나이.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병법이 손자병법과 오자병법입니다. 근데 손자병법은 사실 손자는요 거의 알려진 얘기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손자는 왠지 읽으면 좀 인격자 같아요. 사람이 좀 생각도 깊고. 근데 이 오기는 오자병법은 굉장히 짧아서 내용도 별로 없는데 이미지가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각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자병법은 잘 안 봐요. 그리고 하여간 이 아저씨 읽으면 좀 이게 너무 하드보일드하다 이래서 이제 싫어들 하는데 그 오기의 이 비정한 이미지를 만든 가장 주범이 바로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먼저 사기에 있는 오기의 이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는 원래 위나라 출신이죠. 그래서 사기에 보면 출세 욕이 오죽했겠어 나중에 부인까지 죽이는데 그 출세 욕이 저기 넘쳐서 처음에는 돈을 막 썼대요. 자기 집에 돈이 많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썼대. 그런데도 벼슬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당연히 비웃었겠지. 넌 그 돈 쓰고 것도 못하냐? 이 양반이 오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속도 좁아요. 그래서 자기를 비웃은 사람 30명을 마을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마을에서 도망가야죠. 마을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도망가야죠.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또 이렇게 약속해요. 재상이 되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 이 하는 짓거리나 마인드를 보면은 재상은커녕 소대장만 돼도 큰일 날 놈인데 본인이 그걸 몰라. 재상이 돼야 돌아오겠다. 이게 뭔가 하여간 이 언밸런스 증후군이 있어요. 좌우간 이렇게 해서 이제 고향을 떠납니다. 이 언밸런스 증후군 있는 애들의 또 특징이 이제 또 자기 말은 또 잘 지켜요. 왜? 자기는 행동에 대해 비장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재상이 못 됐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세상에 몰라도 어머니 장례식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이 아저씨 하는 말이 어머니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갈 수 없다. 나도 말했어도 들을까 말까 한데 또 뭐라 그렇게도 말 안 하고 내가 지금 공부가 바빠. 사실 그 말도 했겠지. 어머니가 내가 오기를 바라겠느냐 공부하는 걸 원하시겠지. 뭐 실제로 어머니들은 되게 그래요. 그렇다고 또 안 가는 애는 또 그거 좋은 건 아니지. 좌우지간에 그러고 안 갑니다. 근데 이때 오기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못 간다고 그랬는데 누구 밑에서 공부하고 있었냐? 바로 공자의 제자였던 증자예요. 공자의 제자인데 자자가 들어갔으면 뻔하잖아. 이 공자 제자 중에서도 충, 효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강조하던 양반입니다. 근데 어머니 장례식도 안 갔어. 증자한테 이 소문이 안 들어가겠어요? 이건 인간 같지 않은 놈일세요. 잘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그럼 도대체 오기 같은 사람이 증자의 제자가 됐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런 인간이 도망가려면 진나라로 도망을 가야지 왜 공자의 나라인 노나라로 가냐고. 그리고는 공자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이 원론적인 증자 밑에서 공부를 했을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추론이 역시 비정한 놈이니까 노나라에서 출세하려고. 노나라면 공자고 공자면 공자의 제자 밑에 가서 나는 여기 사람이다. 요즘 말로 하면 뭐 극우가 극자 정당에 갔거나 극자가 극우 정당에 가서 밑에 있는 거죠. 증자도 이제 이걸 알고 나니까 저놈이 저런 놈이었어? 이런 걸 잘랐겠죠. 어쨌든 노나라에서 뭐가 되긴 됐나 봐요. 증자 제자하고 그러다가. 그래서 노나라 장수로 후보로 올라갔는데 이때 이제 제나라 출신 아내를 죽입니다. 이 일로 노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런 인간을 누가 가만히 두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위나라로 갑니다. 이 위는 오기의 고향 위가 아니고 한자가 달라요. 그때 위나라 왕이 위문후라는 사람인데 이 위나라가 당시 진나라하고 국경을 맞아 대고 있어요. 진시황의 그 유명한 진나라.
이렇게 되니까 군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평은 안 좋은데 저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이극이란 사람이 옥이란 인간이 탐욕스럽고 여색도 밝힌다. 그러나 용병은 사마병법이라고 이제 중국의 병법의 고전 중에 고전이죠. 그 사마병법의 저자인 사마양자보다도 뛰어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위나라는 지금 진나라랑 전쟁에 바쁘니까 인간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등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오기가 이제 장군이 되는데 당시 전국시대에 떠오르는 별이라기보다는 떠오르는 악마, 공포의 대상이었던 진나라를 막게 이게 그 당시는요 진나라 군대를 막아도 영웅이 되는 시대예요. 그 진나라를 공격해서 다섯 개 성읍을 빼앗습니다. 이때 그 유명한 이제 또 오기의 예가 나오죠. 병사들하고 동고동락하면서 같은 침대에서 자고 뭐 같은 걸 먹고 이것까진 좋은데 어느 날 부하가 종기가 나니까 개 종기를 입으로 빨아줬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서 그 종기를 빨아준 어머니한테 가서 야 당신 아들이 이런 거기 신분제 사회 아닙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당했대는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우는 거죠. 왜? 작년에 걔 아버지 발을 빨아줬더니 걔 아버지가 크 이래가지고 돌격해서 돌아가셨다. 저게 또 은혜에 감격해서 해서 돌아가시겠구나. 뭐 그랬다는 얘기 있죠. 진짜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알게 보여요. 아무튼 이렇게 돼서 죽은 거는 이제 어머니는 안 됐지만 군대는 성공했으니까 진나라와 위나라의 국경인 서하태수로 등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진나라가 꼼짝 못하게 막고 있었죠. 이때가 이제 오기의 전성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위문후가 죽고 무후가 즉위하니까 오기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게 너무 세잖아. 그리고 서하태수가 됐다는 건 이 삼국지와 마찬가지인데 이때만 해도 다 봉건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으면 걔가 졸지에 군벌이 되고 영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무슨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다 얘기하긴 그런데 하여간 그래서 누가 또 모함을 해가지고 오기가 초나라로 망명하게 됩니다. 초나라로 갔는데 이제는 명성이 있으니까 뭐 걔가 여색을 밝히든 뭐 옛날에 뭘 했든 신경도 안 써요. 딱 받아들여서 네가 위나라를 성공시켰다며 우리도 잘해봐. 그래서 이제 초나라 도왕이 전권을 줘요. 이랬더니 이제 막 그 저기 법령을 정비하고 군대를 부흥시키는데 오기가 중요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왕족들이 너무 많다. 왜? 그때만 다 봉건제 같은 거니까 일단 왕족들을 다 이렇게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럼 국가가 켜지다 보면은 이 왕족이라는 애들이 땅 가고 백성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다가 또 이게 왕권을 위협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족 녹봉 폐지하고 그 돈으로 군비에 투자하자. 그렇게 돼서 군대에 투자하니까 왕실은 약해지고 군대는 강해졌죠. 근데 불행하게도 초나라 도왕이 죽어요. 그러자 이 기회를 놓칠 세라 왕족들이 마구 공격해옵니다. 야 여기서 이제 오기가 역시 근데 이름 정말 잘 졌어. 진짜 여기서 오기를 발휘해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난 혼자서 못 죽어. 그래서 도망을 쳐서 서양은 사람 돌아가시면 왜 이때 화장하고 딱 입혀가지고 왜 관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런 거 하잖아요. 중도 옛날엔 그랬나 봐요. 그 시신을 이렇게 앉혀놨을 때. 그러니까 그 뒤에 가서 그 뒤에 가서 엎드렸대. 그러니까 이 시신인데 가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화를 쐈대지. 그러니까 오기가 맞아 죽었는데 수십 발을 쏴가지고 시신에도 화살이 꽂혔을 거 아닙니까. 그러자 태자가 즉위한 다음에 시신에 꽂힌 화살의 주인을 찾아가지고 그 주인을 모조리 죽였는데 사망자가 아니고 멸족. 그러니까 그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일족을 가족까지 죽인 거죠. 그래서 멸족한 자가 70여 가구였다고 그랬어요. 이거 엄청난 거죠. 왕실이 도대체 모르지 뭐 요즘 사우디는 왕실이 3천 명, 3만 명 뭐래더라. 하여간 어쨌든 왕실이 많긴 많았겠지만 멸족한 자가 70여 가구였다. 엄청나게 죽였죠. 이게 유명한 오기의 복수라는 겁니다. 죽을 때 이렇게 죽어라. 여기까지가 사마천의 사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마천의 결론은 뭐냐? 너무 각박하게 살지 마라. 장군 되겠다고 부인을 죽이고 저 사마천 특히 이걸 비판을 했는데 초나라에 가서 왕실을 이렇게 축소시키는 뭐 그건 옳다 이거야. 근데 너무 각박하게 하니까 다시 말하면 너무 세게 성급하게 하니까 결국 너도 죽지 않냐. 못 인정하게 하지 마라. 세상사는 네가 어라도 좀 인정을 가져라 자식아. 그랬으면 자네 부인도 살고 너도 살았을 걸 왜 세상 그렇게 사니 이렇게 비판을 딱 합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는 여기서 뭐 제가 여기서 더 추가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이 충분한 교훈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근데 중요한 거는 두 가지 문제인데 이게 진짜냐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마천은 왜 오기를 이렇게 설명했을까? 이 두 가지 문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